안녕하세요, 올바름입니다. 이번 주는 엔비디아 블랙웰 공급에 대해서 문제였던 GB 비앙카 보드 이슈와 미국의 제조업 부흥과 전력기기 트렌드를 트럼프와 함께 정리해봤습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살펴보신 뉴스는 엔비디아 펀더멘탈 체크 GB200의 비앙카 컴퓨터 보드 발열 이슈입니다. 7월 15일 부본 증권에서 대만 테크 공급망 인터뷰 후 엔비디아와 AMD 밸류체인에 대한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엔비디아에 대해서 GB200 보드 신제품 개발 과정에서 발열 이슈가 일부 발견됐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고객사들이 인도 시점을 미룰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였습니다. 위에 있는 것과 아래에 있는 것은 공급망을 나타낸 것인데요. TSMC의 코어스 후공정을 거쳐서 칩이 나오게 되면 엔비디아의 GB200 보드는 총 두 곳에서 생산하게 됩니다. 폭스콘과 위스트론이죠. 각 생산업체별로 다른 보드를 생산하고 있는데 코드네임으로 분류하자면 GB 비앙카와 GB 아리엘입니다. 폭스콘은 GB 비앙카를 생산하고 있는데 GB 비앙카 보드에는 그레이스 CPU 1개와 블랙웰 GPU 2개, B200인 2700열 설계 전력의 제품입니다. 위스트론은 GB 아리엘 보드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레이스 CPU 1개와 B200이 올라가 있는 1500W 제품입니다. 그레이스 CPU가 300W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B200이 액체 냉각 기준으로 1200W가 설계 전력입니다. 그 과정에서 주로 문제는 80%에서 90% 이상의 GB200 주문이 들어왔던 비앙카 칩을 기준으로 맞춰진 것이고, 사실 위스트론이 맡았던 아리엘 칩은 메타가 엔비디아에게 자체 CPU 위주의 AI 추론 워크로드에 맞추기 위해서, 한마디로 메타의 특정 추천 알고리즘에 적합하도록 자체 설계를 요청하느라 아리엘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대량 생산 단계에서는 GB 비앙카 칩이 필수적입니다. 한마디로 제일 중요한 보드에서 발열 이슈가 일부 생긴 것인데요. 제퍼리스와 푸본 증권은 폭스콘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 중이긴 하지만 문제가 제때 해결되지 않을 경우 GB200의 MVL36 서버, 가장 수주가 많이 들어온 렉 시스템의 납품 일정이 늦어지고 그 결과 25년의 엔비디아와 대만 밸류체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거란 내용이었습니다. 제퍼리스는 비앙카 보드의 오버히팅 이슈, 즉 발열 이슈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4분기부터 내년 1분기까지의 클라우드 기업의 MVL36 서버 인도 시점이 미뤄지고 그 과정에서 매출 성장률이 울퉁불퉁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죠. 다음 날인 7월 16일 날 사실 JP모건이 크게 우려할 내용이 아니라는 내용을 남겼습니다. 비앙카 보드의 양산이 지연될 경우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받았는데 그에 대해서 총 두 갈래로 답했습니다. 짧게 보자면 블랙웰 GPU에 대해서 전체 업스트림 공급망이 바뀐 건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발열 및 고전압에 대한 이슈는 신제품 개발 단계에서 종종 생긴다는 이슈였습니다. 첫 번째 JP모건이 주장했던 건 어쨌든 아시아 공급망 체크를 해볼 때 여전히 엔비디아 블랙웰 GPU의 생산 일정이 업스트림상에서 변화가 없고 폭스콘 보드로 인해서 다른 공급업체들이 일정을 바꾸거나 어떻게 하라는 지시를 받은 게 없기 때문에 여전히 블랙웰 시리즈가 전체 엔비디아 GPU 믹스의 절반 이상을 4분기부터 차지할 것으로 봤습니다. 두 번째는 발열 및 고전압 리스크는 신제품 개발 과정에서 종종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GB200의 전체 생산 일정은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보드 자체의 열 설계 전력 관점에서 GB 비앙카는 2700W라고 말씀드렸고 GB 아리엘은 1500W이며 그리고 H100이 700W 정도이고 A100이 400W 정도였기 때문에 상당히 부하가 크게 올라간 것을 알 수 있죠. 하지만 이 정도의 발열 이슈는 신제품 개발 과정에서 예상 범위 내의 이벤트로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8월 말까지 해결하면 되고 공급망 업체들은 9월 중순부터 폭스콘의 GB 비앙카 보드가 대량 생산된다고 가정하고 일정을 맞추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향후 2개월 동안의 시간이 있고 생산 병목이 발생할 수 있더라도 의미 있게 밀려날 거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지점을 말했죠. 엔비디아 현 주가에 영향을 주고 있는 다른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네이버를 통해서 정리드렸습니다. 이번 주 두 번째로 많은 사랑을 받은 자료는 미국 전력망에 대한 분석 자료였습니다. 최근 트럼프의 생각에 대해서 특집으로 두 번 연속 다뤄봤는데요. 생각보다 뉴스 헤드라인 가지고는 파편적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거대한 흐름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트럼프의 하는 말을 집중하는 것이 아닌 트럼프의 생각을 봐야 이해가 가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트럼프는 신재생 에너지를 싫어하고 화석 연료를 좋아한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지만 일견은 맞지만 좀 더 복잡하게 들어가면 정확하진 않습니다. 계속해서 트럼프가 강조하는 게 있기 때문인데요. 에너지 산업에 대해서 그의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Unleashing American Energy입니다. 한마디로 미국이 세계에서 전기료 및 에너지 비용이 가장 낮게끔 만들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렇게 해서 산업 경쟁력과 기업 경쟁력을 중국에 가깝도록 맞추겠다는 것이 핵심인데요. 현재 바이든 정부는 어느 한쪽을 규제하고 재생에너지에는 보조금을 줘서 부양하고 있으니 그렇게 하지 않고 자국 내 산업에게 이권을 주는
건 똑같은데 보조금은 최대한 축소하고 규제를 풀면서 시장 경제성에 맡겨서 모든 에너지를 다 늘리자는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보조금을 없애다 보니까 재생에너지 기업이 큰 타격을 받는 건 맞겠지만 관점을 바꾸자면 약간씩 해석이 달라지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대표적으로 에너지 가격 자체가 낮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화석연료나 원자력에 대해서도 피해 업종이 생길 수 있고 오히려 재생에너지 안에서도 추해 업종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태양광은 지역별로 이미 시장 경제성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늘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다만 저희가 보고 있는 대부분의 발전 사업자, 특히 앞부분에 에너지를 발전시키는 패널을 판매하거나 전력 발전원을 가지고 있는 발전소들은 트럼프가 말하는 것처럼 미국이 세계에서 제일 저렴한 에너지원을 갖도록 하는 것에 굉장한 역풍을 맞게 되겠죠. IRA로 세액공제가 줄어들 것을 프라이싱하는 산업들도 역풍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대신 시추가 늘어나고 미 대륙을 가로지를 파이프라인의 유량이 늘어나고 트럭이 늘어나고 철도가 늘어나면서 LNG를 수출할 터미널이 늘어나고 전력 가격이 낮아지게 되면 보통 생산량과 소비량도 같이 늘어나고 공장이 늘어나게 되면 전력기기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력의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조금 더 증가할 수도 있겠죠. 미국 내의 인프라가 바뀐다는 전제 하에서는 바이든과 트럼프가 같은 방향을 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약해보자면 에너지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제조업, 미국에 대한 산업을 부흥시키는 것과 연관성이 좀 더 높습니다. 자국 내 반도체 공급망을 확보하려는 칩 섹트와 자국 내 클린 에너지 공급망을 확보하려는 IRA로 인해서 미국 내 제조업 투자는 2022년 75비 수준에서 2024년 4월 기준으로 228빌리언으로 약 3.04배나 더 높아졌습니다. 에너지 섹터 내에서 성장성이 있으면서 트럼프, 바이든, 해리스 어떤 후보든 다음 대통령으로 당선되더라도 수혜를 보는 기업 중에 전력기기가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미국 내 전력 발전량은 20년간 크게 늘지 않았는데 최근 다시 올타임 하이를 기록하는 중입니다. 코로나 이후 공급망 관리성의 중요성이 부각됐고 트럼프와 바이든 후보 모두 공통적으로 미국의 제조업 부흥, 아메리카 그레이드 어게인을 주장해왔기 때문입니다. 외국에 나가있던 기업들이 미국에다가 물건을 팔고 무역하기 위해선 미국 근처 혹은 미국으로 공장을 옮기는 리쇼어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규제와 보조금을 통해서 조금 더 직접적인 개입에 나섰다면 트럼프는 비용 절감과 관세의 칼을 빼어들고 있죠. 이트는 지난 1분기 실적 발표에서 여전히 출하량 대비 신규 수주량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전력기기 사이클의 초기 단계에 있으며 향후 몇 년 동안 시장이 강세일 거란 메가트렌드 관점을 유지했습니다. 순풍으로는 총 6가지를 언급했는데요. 전기화, 에너지 전환, 디지털화와 인프라 지출, 재산업화, 탄소 규제였습니다. 생각보다 시장 전체적인 변화를 생각해보자면 지금까지의 전력기기 수요는 2021년 칩 섹트로 반도체가 먼저 들어왔고 22년 IRA를 통해서 전기차 투자가 들어오기 시작했으며 그 이후에 고유가 영향으로 각종 다운스트림 화학이나 오일앤가스 그리고 데이터센터가 24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하는 그런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글로벌 대장 전력기기 기업인 이튼 코퍼레이션이 최근 미국에서 몇 개의 메가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고 현재 산업별로 몇 퍼센트의 프로젝트가 집행됐는지에 대해서는 네이버를 통해서 정리해드렸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크게 보자면 보호주의와 재산업화가 가장 큰 트렌드라고 할 수 있겠죠. 트럼프와 바이든 모두를 아우르는 시대의 흐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큰 트렌드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많은 선진국들에서 제조업은 장기적으로 빠져나가고 쇠퇴하기만 했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제조업 전성기는 19세기 중반이었고 그 당시에 제조업이 영국 내의 생산과 고용의 절반을 차지했었습니다. 지금은 그 비중이 10% 미만으로 줄어들었죠. 미국의 제조업은 1950년대에서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28%, 약 30%로 매우 높았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하락하여서 10%를 조금 넘는 수준으로 낮아지게 됐죠. 유럽의 제조업 강국이었던 독일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91년 25%에서 2022년 19%로 점점 더 떨어져 왔습니다. 제조업을 점점 더 아시아로, 특히 중국으로 옮겼기 때문입니다. 자유무역의 시대를 겪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고 2001년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서 그 절정에 달했었습니다. 중국과 싱가포르, 한국과 일본은 적극적인 산업화 정책을 썼고 그 과정에서 서구와 달리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저렴해진 제조업에서 나온 상품이 서방세계로 흘러들어가면서 20년간 인플레이션은 매우 낮게 오랫동안 유지됐고 미국과 유럽연합도 그 수혜를 누렸습니다. 그 대신 기술을 갖고 있는 미국과 EU 기업들은 R&D와 서비스업에 집중했죠. 본토에서는 고부가가치를 향유하고 저렴해진 소비재들을 수입하면서 이득을 봤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선진국에서는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양질의 일자리가 사라져왔고 20년간 금리도 낮아졌기 때문에 자산 가격이 오르면서 빈부격차가 커졌습니다. 모든 일에 돈이 제일 먼저 움직이고 사람들의 인식이 그 다음 정책이 제일 늦게 바뀌죠. 이제 제조업 자본이 중국을 빠져나가 서구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오랫동안 유지되었던 도광 양호의 시기를 지나서 중국몽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굴기도 있었지만 코로나 공급망 위기 2년을 겪은 이후 기업들이 이 사태가 오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수요처가 있는 지역들로 공장을 옮긴 것도 한 몫을 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경제 회복을 위해서 정책적 보조금은 각자 패권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배타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전력기기 투자를 위해서 필요한 선행지표 두 가지를 체크해봤는데 이에 대해서는 네이버를 통해서 정리해드렸습니다. 우선 오랜만에 네이버의 지원을 통해서 반값 구독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즉, 7월 31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지원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네프콘을 통해서 전해드렸던 독점 콘텐츠는 총 5개였습니다. 주간 전략 보고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내용은 트럼프 피습 이후 전략 코멘트로서 세 가지 쟁점을 짚어봤고, 2분기 실적 발표 이후 경기에 민감한 기업들의 컨퍼런스 콜을 모아서 수요 강세를 말하고 있는 기업들, 세계 최고의 사모펀드인 KKR CIO의 코멘트를 통해서 경기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봤습니다. 두 번째는 노벨 물리학상 리처드 파인만이 1985년에 생각했던 AI, 더 정확히는 1985년에 칼텍 컴퓨터 사이언스 강연을 기반으로 다섯 가지 챕터를 다뤄봤습니다. 세 번째는 엔비디아 펀더멘탈 자료로서 이전에 말씀드렸던 7월 15일에 푸본증권의 GB비앙크 컴퓨터 보드 이슈를 좀더 디테일하게 다뤄본 자료입니다. 네 번째는 화제의 트럼프 블룸버그 인터뷰였습니다. 트럼프 2.0에 대해서 다섯 가지 포인트를 정리해보고 이것에 대한 생각을 담은 자료였습니다. 다섯 번째는 미국의 전력망 분석 네 번째 자료였습니다. 미국의 제조업 부흥은 계속된다는 큰 틀에 대해서 다뤄봤고, 미국의 재산업화가 지금까지의 20년 트렌드를 되돌리는 문제라는 점, 그리고 왜 글로벌 보호주의 산업화가 계속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 전력기기 투자를 위한 선행지표 두 가지와 중국 내 변압기 기업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향후 전력기기 섹터들이 어떻게 될지를 알아봤습니다. 이번 주 투자의 생각 유튜브 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바른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